예,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왔습니다. 원래 대검찰청에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앙지검에 바로 고발을 해도 또 관할은 중앙지검에서 또 과천경찰서로 이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중앙지검으로 왔습니다. 이제 수촉특위 제3호 고발입니다. 제3호 고발이고 오늘은 원래 영등포 을하고 방송 3사 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적절하게 지금 통합선거 명부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키사와 국가정보원 NIS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과 관련해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발 제명은 이렇게 중앙선관위 전산 직원 등 공전자 기록 변장 및 동행사 그리고 선거인 명부, 허위선거인 명부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오늘입니다.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안점검 결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및 각종 위탁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 전산망이 외부 해킹으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은 물론 개표 분류 결과까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발표에서 지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사용된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이나 해킹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지만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들이 선관위 측으로 받은 통합선거인 명부 USB에 따르면 주민등록 시스템과는 다른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음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을 통합선거인 명부에서는 100세 이상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시스템에서는 인천 연수을의 100세 이상 인구수는 21명이었습니다. 이는 통합선거인 명부 33% 이상이 유령인이며 주민등록 시스템과는 다른 조작을 위한 명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세계 기네스북상 최연장자 여성이 1903년생 일본입니다. 다나카 간에 남성이 1908년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연수을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세계 최연장자와 같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을과 파주을의 선거인 명부에서는 각 1886년생, 1823년생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어야 할 고우 연령자가 있다는 것도 그 자체로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유권자들 현황과 주민등록 시스템상 현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선거를 위한 조작된 선거인 명부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부정선거 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는 허위의 통합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공전자 기록 및 동행사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계로서 투표 사무와 법원의 재판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관위 측이 밝힌 각종 거짓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것을 여러분께 밝힙니다. 네. 그동안 심각한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있었고 각종 선거와 관련된 책들 그리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더 왜 카르텔, 왜 더 카르텔은 부정선거의 증거 자료로도 아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진실이 감춰져 있거나 흐리게 보였지만 조금씩 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각종 영상과 전산 자료 등을 이렇게 USB에 담아서
대출을 하고 3년 전 고발을 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 하에 그 검사들이 수사를 뭉갰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의 각종 수사 기록들이 여러분들을 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